장내 미생물의 세계는 단순히 소화 기능을 넘어서서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은 생물들은 우리의 장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과정을 조절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복잡한 생태계와 이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역할과 제2의 뇌. 장내 미생물은 소화 기능 외에도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은 약 100조개 이상이 존재하며 이들은 장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신경계와 상호작용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뇌와 소통하며 우리의 감정, 행동, 심지어는 인지 능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은 소화된 음식물에서 생성된 화학 물질을 통해 뇌와 소통하며 이로 인해 기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기분 변화,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내 미생물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면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정신 건강의 관계. 장내 미생물은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화학 물질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은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여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은 뇌와의 연결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며 정신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웰빙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장내 유익균과 면역력의 관계. 장내 미생물은 면역 시스템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절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유지하면 면역력 강화, 감염 저항력 향상,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 감소 등 여러 가지 면역 관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 김치, 사워크라우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과 대사 건강의 중요성. 장내 미생물은 대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며 대사 과정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단세 지방산은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면 체중 조절이 용이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대사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내 미생물과 노화. 장내 미생물은 노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이 변화하여 장 건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노화 관련 질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은 노화 과정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미래와 맞춤형 건강 관리. 미래에는 개인의 장내 미생물 상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식단과 생활 습관을 제안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상태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의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면 체중 조절이 용이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염증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단순한 소화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과 인지 기능. 장내 미생물은 인지 기능과 정신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 상태는 우리의 기억력, 집중력, 사고 능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정신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식단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놀라운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작은 생물들이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보세요.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